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변성주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변성주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성주 변. 전에 토이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제107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07기가 2024년 11월 9일에서 11월 23일까지 2주가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다음은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2024년 9월에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두 개의 USB로 구성되었습니다. USB 1번은 알초사 초음파 젠네토이 PPT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세인들의 초음파 정리 Q&A를 장기별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큐트 앱도멘 초음파 진단입니다. 급성 복증에 대한 1번 초음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습니다. 두 번째 USB 두 번째는 중요 질환 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랑 같이 저장했습니다. 아홉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십시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46세 여성으로 2주일 전부터 갑상선이 커졌습니다.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고 1주 전에 염증 수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K-TRAD5로 추정하고 FNA 대상인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초음파상 2.6cm 결절로 머슬 인베이전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기가 불규칙한 난성병변이고 주변에 갑상선 실질을 침해했습니다. 머슬 인베이전이 아닙니다. 칼라 도플라에 이렇게 경계부의 혈류신호가 보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종단상에 보시면 시스틱 부분에 이렇게 데브리 같은 것은 여기 출혈성 갑상선 낭종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 갑상선 출혈성 난종 헤모라직 시스트입니다. 사이로이드 시스트입니다. 결절이 커지면 초음파 유도에 흡인치료 아스피레이션을 하기를 권합니다. 보통 저절로 업소옵션 되지만 많이 벌진되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초음파 유도하여 아스피레이션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갑상선이고 요렇게 불규칙한 경계에 의해 모에코 병변 안에 고에코는 데브리들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크기는 2.4cm가 되네요. 자, 칼라도폴에 이렇게 헤모라이드 시스터 변연의 혈류신호가 보이고 요거는 안에 혈류신호가 아니니까 아티팩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 머슬 인베이전 있는 거 아닙니다. 갑상선의 포면까지 이렇게 인베이전 하는 겁니다. 갑상선 실질리에 있습니다. 머슬 인베이전은 없습니다. 안에 보이는 요 고의 코드는 데브리들입니다. 예, 헤모라직 사이로이드 시스터 갑상선이 출혈이 있어서 시스터 안에 혈관이 출혈해서 헤모라지를 일으킨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